네, 야구팬 앞에서 하지 못했던 축구 이야기, 축구팬 앞에서 하지 못했던 야구 이야기를 마음껏 해보는 시간, 스포츠 분평의 제21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이상윤 위원, 그리고 박동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아니, 네. 이제 날씨가 완전 겨울이 되는 것 같아요. 추워요. 그쵸. 제 어깨가 움츠려들었어요. 오늘 따뜻한 거 입고 오셨네요. 따뜻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상윤 위원님은 영화 나홀로 집에 네. 누구? 네. 케빈? 어떤 역할인가 중요한데? 야, 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지. 모자와 이 빵빵빵. 네. 자, 저희가 날씨가 좀 추워진 만큼 오늘은 좀 분위기를 끌어올릴 만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 축구와 야구에 존재하는 불멸의 대기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야구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야구가 기록의 스포츠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네. 아, 이 기록은 정말 깨지기 힘들 것 같다라는 기록 가운데 하나가 네. 투수 쪽에 좀 많아요. 어떤 거죠? 저 1983년도 산미 슈퍼스타즈의 투수였던 장명무 씨가 세웠던 30승, 시즌 30승. 네, 어마어마한 기록이었죠. 아니, 20승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현대야구에서는 10승 이상만 해도 좋은 투수인데 20승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30승. 그리고 이때 경기 수가 굉장히 저 지금 경기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었는데도 거의 매경기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 이닝도 400이닝 이상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장명복라는 선수가 두 번 다시 나올 수가 없어. 만약 이런 선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엄청난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겠죠. 그 구단에. 네. 너무 혹사 논란이 있을 그렇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장명무 씨 이 와이프 되신 분이 저희 와이프랑 가까워요. 그래서 예, 그 미망인께서 한국에 오시면 저희랑도 만나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과자도 보내주세요. 일본 과자도 보내주시고 네. 제가 오사카 가면 항상 100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명부 선수가 던지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 항상 구토를 하셨대요. 진짜요? 네,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가 힘들면 구토한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만큼 힘들어하고 또 30승을 따야지만 보너스 1억 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결국 안 줬어요. 선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한국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배신감, 배반감도 느꼈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인사를 최고로 쓰면요. 진짜 왜요? 왜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네. 본인께서 재미가 없다고 그러시면 재미를 많이 줘. 네. 경고입니다. 집중을 안 해요. 만지지 마세요. 재미가 겁나게 없어. 이거 다 편집이야. 내 봤을 때. 장명도 씨 또 그런 제가 나중에 이야기가 지금, 있군요. 네, 꼭 책을 써보고 싶은 분인데 근데 또 논외로 하자면은 손동열 지금 대표팀 감독이 네. 1993년도에 평균자책 0.78 이거 말이 되나요? 네, 0.78은 네. 이렇게 현대하고서 거의 불가능한 기록이죠. 0.78이면 점수 하나도 안 주는 거죠? 그렇죠. 매경기 점수를 그렇죠. 안 준 거죠. 경기당 1점도 안 줬다는 얘기인데 골키퍼로 치면은 진짜 경기당 한 골도 안 주는 셈이죠. 이 골프 네. 같은 경우 평균 경기당 0.78골이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그 신의 손, 네. 사리체프. 우리 3연패 했을 때 그 주역인데요. 그 사리체프 때문에 외국인 골키퍼를 뽑지 말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잘 봐서. 실제로 다 내쫓았었잖아요.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네. 제가 사리체프가 우리가 3연패 했을 때 선수도 득골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리체프 때문에 우승했다. 한 70%, 50% 정도. 골키퍼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리고 1982년 MBC 총영의 백인천 선수가 기록했던 4할 타율. 4할 타자가 있나요? 이게 마지막 4할 타자인데 네. 아마 4할 타자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4할 타자가 나올 수 있었죠. 한국 프로야구 수준이 낮았었고 또 백인천 선수가 전경기에 출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또 감독 겸 선수였거든요. 네. 제가
이 스포츠 맨십은 예의가 있어요. 페어플레이죠. 페어플레이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아, 존중해주잖아. 제 발언이 1분을 넘게 되면 네. 문자를 보내거나 심지어는 전화통화까지 하고 네. 이거 종종 편집해서 나가나요? 종종이 아니라 이런 것도 나갑니까? 늘 그래요, 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편집하는 게 좀... 그래서 날 보면 되게 있잖아 짜증내는 얼굴이야. 나 진짜 짜증나. 녹화가 한 30분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야, 그 소리야? 눈곱이 쫓기면서 야, 씨, 야, 뭐 이렇게 나를 디스하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눈이 또 약간 색깔이 바뀌어요. 눈 자국 뿌옇게 바뀌어요. 에휴, 씨. 네. 그래, 알았어. 야, 빨리 진행해! 쓸데없는 소리 털고. 네, 다시. 그런데 백인천 선수의 이 4할 타율이 마지막 4할 타율이 될 거예요. 네. 그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승엽 선수가 2003년도에 기록했던 한 시즌 최다 홈런이죠. 56개 56홈런 깨칠 수 있어요. 깨칠 수 있겠어요. 지금 경기 수가 144경기로 늘어났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공인구의 지금 같은 투수들의 질이라고 한다면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종원 선수가 1994년에 기록했던 시즌 84도루도 깨질 수 있어요. 오. 네. 84도루? 네, 한 시즌 84도루인데 나 아들이 깰 것 같아. 아들은 못 깰 거예요. 왜? 왜냐면 빠르지 않아? 이 당시만 해도 이종범 선수가 정말 도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었죠. 근데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원 같은 선수는 도루를 많이 안 해도 뛰면 안 돼? 아니, 많이 안 해도 돼. 네. 하면 좋겠지만 근데 왜 깨질 수 있냐고 생각하냐면은 투수들의 질이나 포수들의 질이 그 타자들의 질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네, 네.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까지는 깨질 수 있지만 장명구의 30승 그리고 4할 타율 네, 선동열의 0점대 평균 자책점은 굉장히 깨지기 힘들 것이다. 와, 한 시즌 홈런과 뭐 도루는 깨질 수 있지만 나머지 그렇죠. 기록들은 진짜 불멸의 그렇죠. 기록이 되겠네요. 박병호 선수가 시즌 53홈런 친 게 뭐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 그렇죠? 안 됐죠. 네. 저희가 그러면 통산 기록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보고 K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전드죠. 네. 뭐가 어떤 건가요? 제가 레전드죠. 네. 네. 아니 저희가 불멸의 기록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최강희 감독이요. 이제 감독부터 가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가지고 있는 감독으로서의 승리가 있잖아요. 네. 지금 227승이에요. 227승이면 엄청나죠. 지금 14년 됐는데 네. 227승에 112경기가 무승부고요. 네. 101 번이 패배를 했는데 그래도 227승은 이거 상상만 해도 지금의 현역으로 은퇴하신 분들이죠. 네. 김호 감독님, 김정남 감독님이 207승, 210승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기록이 어떤 감독이 와도 깨기 어렵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이 불멸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문에 의하면 한 자리 또 전북 현대에서 팔러 왔어요. 이성윤을 감독으로 써야 된다. 자 이거 야 너 빨리 아니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나쁜 것만 배워야 돼. 아 너무.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수 선출이잖아요. 저도 골을 100골만 넣어도 많이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예전에 윤상철 감독이 100골을 넣어서 엄청난 어떤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동욱 선수가 통틀어서 300골인데. 네. 걔 프로축구에서만 지금 215골이에요. 와 이 기록도... 나는 유럽에서 축구 솔직히 네. 지금 호날두가 유럽 통틀어서 5대 리그에서 400골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200골을 넘는 선수가 나올 거라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그리고 외국인 선수보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근데 또 토종 한국 선수가 이동국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네. 이것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하고 계시는데 야, 또, 야, 너 아직 할 거 많이 있어. 왜 그래? 그리고 또 저 수원 삼성의 영기훈 선수요. 네. 영기훈 선수가 지금 어시스트만 103개예요. 야. 진행형이죠. 아니 이 선수는 그러면은 많은 팀들에서 좀 좋아할 만한 선수 아닌가요? 좋아하죠. 근데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뭐 김병지 선수가 가지고 있는 706경기. 와.
야, 얼마나 오랫동안 나선 건가요? 대박이죠. 저도 네. 개인적으로 한 280경기 뛰었거든요. 네. 골키퍼 뭐 특성상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위원님의 한 3배는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공격 쓰잖아요. 네. 야, 졸고 있어. 박동이 졸고 있어요. 예. 네. 그 알다시피 필드 플레이어가 골 만들어내기도 어려운데 골키퍼로서 세 골 넣은 거. 아, 야, 골을 그거, 넣는 골키퍼. 야, 예, 골 넣는 골키퍼죠. 네. 꽁병지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최장거리 득점 권정혁 선수라고 있는데요. 이거 좀 재밌던데요. 예, 예. 네. 7월 뭐 2013년에 21일날 제주와 경기에서 85m에서 슛을 했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아니 이 길이가 축구 네. 길이를 보니까요. 최소 90에서 120m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어디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문에서 차서 그 골대까지 갔는데 그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죠. 네. 뭐 바람의 영향에서 또 바운드가 되면서 또 들어갈 수 있었고 네. 골키퍼의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록도 깨지기 어렵습니다. 야 정말 재밌는 네.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최단 시간 득점이 방승환 선수. 네. 이게 요게 경기 시작 포항전이었는데 11초 만에 11초면 깨지지 않고 있죠. 박수 여러 번 치면 네, 여러 번 네. 네. 그 기록이 아마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것 같고요. 네. 또 팀으로서는 그거 있잖아요. 저 천안이라. 아. 93년서부터 96년까지 3연패. 또 그리고 위원님이 아 당연하죠. 예. 내가 있을 때 그 연달아 우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당연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기록도 아마 깨기 어려운 축구 기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KBL 통산 기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성실하고 유능한 타자들의 객관적인 지표라고 한다면 역시 최다 안타인데요. 네. LG 트윈스 박영택 선수가 2,384개 이 녹화 기준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내년엔 더 치겠죠. 근데 저는 박영택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선수야말로 정말 프로 야구 선수예요. 박영택 선수는 그 경기장 밖에 나갈 때 정말 옷을 잘 입어요. 그 이유는 네, 그렇더라고요. 프로 야구 선수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이 프로 야구 선수는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따라서 뭐 트레이닝복이나 반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아요.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그래서 옷을 잘 입는 거예요. 아, 드레스 코드에서도 매너를 그렇죠. 갖추네요. 그렇죠. 네. 이 선수는 물론 본인의 사생활은 조금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드레스 코드도 있지만 또 말도 굉장히 조리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잘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 거죠. 아,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그렇죠. 결과군요. 저는 프로야구 선수 하면 역시 박용택이다. 그리고 프로 축구 선수 하면 역시 이상윤이다. 갑자기 이상윤이었나? 갑자기요? 아니 뭔 소리 하려고? 아유, 네. 네. 이상윤 해설위원과 이 박용택 둘 다 아주 훌륭한 선수인데 은퇴 후에 박용택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에휴, 이제 네. 좋은 말 안 할 줄 알았어. 네, 아유, 그래 잘났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최다 홈런 이런 것도 나중에 바뀔 거예요. 근데 저는 봤던 게 도루 같은 경우는 전준호 NC 다이노스 지금 지도자로 계신데 이번에 통산 550도루인데요. 네. 통산 550도루 현대야구에서는 도루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정말 열심히 뛰면서 중요한 건 도루는 부상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도루를 롱런할 수 있다는 건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종범 선수가 최다 도루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이종범이 아니야? 네, 이종범 저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1번 주니트 드래곤즈에 좀 가 있었잖아요. 그 공백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런 차이가 좀 있고 투수하면 역시 송진우 이전 한화 이글스 지금 210승인데 그리고 2위가 정민철 161승이거든요. 100승, 통산 100승도 어려운데 200승을 했는데 저도 언젠가 이 기록은 깨질 기록이라고 봐요. 네, 이 선수는 대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분명히 고졸 선수 중에서는 나올 거예요. 고졸 선수. 근데 유현진이 가장 유력한 선수였습니다만 메이저리그 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한화 이글스는 정말 유현진 선수가 뛸 때는 기가 막힌 팀이었기 때문에 힘든 네. 시절이었죠. 그 힘든 시절이었죠. 네. 근데 저는 송진우 선수의 기록도 언젠가 깨질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깨지지 못한다는 게 바로 롯데 자이언츠의 윤학기 선수도 네. 네, 대단한 선수죠. 이 선수가
현역 시절 동안에 100번이나 완투를 했는데요. 네. 사실 요즘 현대야구에서는 시즌에 한 번 완투도 못하는 선수가 많아요. 많죠. 그 완투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통산 100번이나 완투를 했다는 거. 네. 최동원이라는 롯데 최고의 투수에 좀 가려진 면이 있죠. 근데 그렇구나. 저는 언젠간 윤학기상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만큼 역시 성실함의 대명사죠. 네. 그리고 뭐 유태현 뭐 투수죠. 네. 통산 그 901경기 등판은 네. 뭐 또 나중에 깨질 거예요. 아 이런 기록도 네,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네. 유태현 코치 당시에 대졸이었어요. 윤학기 선수도 대졸이었었고 송진우도 대졸이었는데 지금 이제 고졸 선수들은 그렇죠. 4년을 벌 수 있잖아요. 네. 4년을 벌 수 있고 요즘 고졸 선수 19살에 프로가 돼서 네.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 하시죠. 축구 선수 있잖아요. 이동국, 김병지, 이영기훈, 야구의 송진우, 전준호, 윤학길.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뭐냐면 제가 이제 해외를 가잖아요. 국외를 가면 1번을 예를 들게요. 아, 저 뭐야. 나 이거 하고 얘기해도 되는 거 그 왜 자르고. 부르지 않아. 만약에 우리가 이상윤 위원이 있잖아요. 저랑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스포츠 팬들이요. 이상윤을 보면 리스펙트를 해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 사람이 거뒀던 성적을 떠나서 이 사람이 흘렸던 땀에 대해서 박수를 주고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카네다 마사이치라는 그분이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근데 400승 투수인데 네. 이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갔는데 네. 밖에서 방송사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80이 넘은. 네. 네. 그런데 한국 스포츠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왜 그래요, 또.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밑에 막 방송사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은퇴를 하고 80대 노인이라도 이분은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예,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야구 언론이나 축구 언론들한테 얘기도 듣고 네. 그리고 뭐 구장의 출입도 이런 은퇴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배를 내주죠. 네. 근데 우리 한국 프로스포츠 보면 은퇴하면 끝이에요. 예, 은퇴 선수들에 대한 네. 그러니까 존중이나 리스펙트가 없는 그러니까 리스펙트가 없어요. 존중도 없고 존경도 없고 그냥 은퇴하면 그만인 거예요. 리스펙트는 뭐야? 존경. 존경? 존경. 네. 네. 존경 존중? 알어. 네. 존경 좀 해. 네. 제가 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 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네. 자, 야구부터 해줘. 존중해줘요, 우리가. 송진우, 종준호, 윤학길 선수, 그리고 이동국, 김병기, 영기훈, 이상면 그리고 정쌤이나 우리 박동희. 네.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왜요? 노이타를 신었기 때문에. 노이타죠. 노이타가 됐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네. 저희가 이러려고 시작한 협찬이 아닌데. 네. 아니 라이브들이 좀 생소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자 노이타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면 사실 처음에는 좀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좀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제품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노이타라는 제품이 지금 보시면 좀 특이해요. 굽을 보면 야. 저 이런 굽 처음 봤어요. 아, 이거를 평상시에도 신고 다니는 거예요? 네. 우와. 제가 딱 보니까 직감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성인들을 위한 놀이 신발이에요. 오, 네. 네? 이걸 신고 네. 점프를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놀이 신발이다. 그렇죠. 저희가 노이타라는 신발을 신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굽이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오, 이게 특이 그냥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의원님 서전트 점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기한 게 파워워킹을 할 때 에너지 칼로리 소모가 더 많대요. 이걸 신고 뛰면 그래서 다이어트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관절 보호 기능까지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특이하게 생겼는데 네. 신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신으면 완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주 네. 짱인데요. 네. 제가 네. 봤을 땐
두 분 다 뭘 팔았던 적이 없어요. 노이타입니다. 자, 노이타. 걸리면 죽습니다. 아니 근데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좀 저는 특별한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신발을 신는 게 싫다 하시는 스포츠인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쿠션이 있는데 있잖아요. 네. 아주 이게 뭔가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게 그러면은 약간 고관절이 약한 여성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딱 보니까 이게 일단 무거운데 이게 쿠션도 좋고. 근데 특히나 저 야구나 축구 선수들은 운동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운동량이 많은데 또 이 선수들을 보게 되면 생활 패턴을 보게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 특징이 운동할 때만 하고 평상시에는 잘 많이 걷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걷지 않는데 제가 이 신발을 봤을 때는 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걷기를 해도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단 한 두세 배 정도 두세 배면 운동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신어보지는 않았어요. 네. 정직하게 말해서 신어보진 않았어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이게 잘 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떼지 않고 좀 오래 갈 것 같고 교체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구두를 좀 많이 신는데 구두를 신으면 제일 애매한 게 이렇게 이 구두 굽이 이제 밝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교체가 가능한 것 같아요. 나사 진짜네. 나사에서 이쪽 굽 부분이 교체도 가능한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신발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좀 특이해서 매력적이고. 네. 저는 이거는 약간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신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은 S에어라고 하거든요. 이 제품은 약간 평상시에 많이 걸으시는 분들 좀 가볍고 부담 없이 좀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디자인도 너무 깔끔해요 보면. 그쵸? 이거는 그거 같다.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뭐 와이프랑 싸웠을 때 밖에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갈 데도 없고. 많이 걸어다니세요. 많이 한 42km씩. 다 가져가세요. 네. 다 가져가세요 이거. 그리고 우리 박동희 기자가 그리고 정쌤이나 그 아나운서가 얘기했는데요. 네. 운동 선수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완충 작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신체 밸런스 있잖아요. 잡아주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도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네, 예. 이 운동화 저라면 이 운동화 한번 사보고 싶어요. 크으, 네. 운동화. 사실 처음에는 좀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좀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 그리고 관절 보호 기능까지 있다고 하네요. 저는 특별한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신발을 신는 게 싫다 하시는 스포츠인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디자인도 저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노이타라는 제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노이타 짱이에요. 선수들에게도 좋고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노이타. 네. 자, 여기서 저희가 신발 품평회를 처음으로 해봤고요. 품평 20이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로 돌아올게요. 노이타 안녕. 노이타